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첫 번째 경기에서 우루과이 대표팀을 상대로 정말 놀랄만한 선전을 보여주었고 그동안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나상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팬들의 비난을 잠재웠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H조 1차전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우루과이 대표팀과 한 채의 양보도 없는 승부 끝에 0-0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우루과이를 상대로 전반전 초 중반까지는 거의 볼점율이 7-3을 넘어설 만큼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고 1진1퇴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대혈투 난전을 보여주면서 우루과이 대표팀과 거의 대등한 싸움을 펼치면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는 유슈팅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기록만 봤을 때는 재미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축구 경기였지만 엄청난 난타전이 90분 내내 이어진 경기 내용적으로는 정말 재미있는 경기였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우루과이를 상대로 90분 내내 선수들이 투지를 불사르면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고 선수들의 의지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경기였는데 특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상호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졌었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해냈는데요. 나상호 선수는 사실 원래부터 굉장히 빠른 발을 활용해 많은 활동 범위를 가지고 저돌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고 이러한 장점을 보고 파울로 벤투 감독이 대표 선수로서 계속해서 차출하고 기용하고 있지만 사실 공격수로서 경기를 결정짓는 피니셔로서의 능력이나 세밀함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능력에 있어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해왔던 선수인 것은 냉정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 경기에서의 나상호 선수의 스탯만 살펴봐도 드리블 3회 시도 중 0회 성공, 크로스 5회 시도 중 0회 성공, 지상 볼 경합에서도 10회 중 2회 승리, 공중볼 경합에서도 3회 중 1회 승리, 그리고 공격수임에도 슈팅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공격적인 능력에 있어서 나상호 선수가 보여주거나 팀에 기여한 부분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중 정말 손에 꼽을 만한 활약을 펼친 선수는 단연 나상호 선수였는데요. 우루과이 대표팀은 레알 마드리드의 페데리코 발베르데, 토트넘 하스프의 로드리고 벤탄쿠르, 라치오의 마티아스 베시노로 이어지는 유럽 최고의 중원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을 상대했고 사실 이러한 엄청난 중원을 견뎌내기에는 우리나라 대표팀 중원의 기본적인 개인 능력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사실 우루과이 대표팀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내주고 계속해서 얻어맞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간간이 역습만을 시도하는, 예를 들면 독일과 일본의 전반전 경기 내용과 거의 흡사한 형태의 경기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됐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러한 강력한 중원을 보유한 우루과이 대표팀에게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전방 압박을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그들의 빌드업을 계속해서 방해했고 우루과이 대표팀의 볼이 빠져나올 때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효과적인 압박으로 재탈취해내는 등 우루과이의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끊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나상호 선수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나상호 선수는 자신의 빠른 발과 활동량을 120% 이상 발휘해내면서 우루과이 대표팀 수비진에게 끊임없는 압박을 가했고 계속해서 우루과이 진영에서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을 시도했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나상호 선수는 우루과이 선수들과 볼 경합 10회 중 단 2회의 승리만을 거뒀는데 사실 10번 중 2번 이겼다. 이렇게만 보면 와 존나 못했네, 공 그냥 다 뺏겼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 진영에서 10번의 경합 상황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나상호 선수가 계속해서 상대 수비와의 경합을 펼쳤다, 그리고 계속해서 싸워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만큼 우루과이 수비진에게 더 많은 방해를 가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루과이 대표팀은 심각하게 부진했던 루이스 수아레즈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전체 경합 0회에 그쳤는데 그만큼 상대 수비를 전혀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 나상호 선수는 우루과이 한국 통틀어서 이번 경기 가장 많은 상대 수비와의 경합을 펼친 공격수였습니다. 물론 경합 승률은 낮긴 했지만요. 물론 저도 이강인 선수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몇 번 냈던 사람이긴 하지만 나상호 선수와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닌데도 이강인 선수의 투입 문제를 나상호 선수를 까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나상호 선수가 해줬던 이러한 역할은 이강인 선수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나상호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장점 또한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수를 투입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는 결국 이 선수가 라리가에서 뛰는지 K리그에서 뛰는지 그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고 결국 벤투 감독의 철학에서 움직이는 선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벤투 감독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이 축구 팬으로서 맞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